뭐였지? 레아야, 괜찮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악몽이에요. 정말 맛이 갔나 봐. 안녕하세요. 방구석 이세계 덕후가 해부하는 진짜 이야기 덕후TV입니다. 이번 시간은 오랜만에 디아블로 세계관의 여러 이야기를 분석해보는 네팔렘 덕후 시간으로 얼마 전 공개된 디아블로4의 첫 확장팩 증오의 그릇의 오프닝 시네마틱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네이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시네마틱에선 디아블로4 본편 엔딩에서 영혼속을 가지고 런해버린 후 엄청난 안티를 생성하며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네이렐과 그녀에게 끔찍한 고통을 선사하고 있는 성격의 외할아버지 댕피스토의 강렬한 포스를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디아블로 스토리를 접하시는 분들은 이번 시네마틱을 보며 얘가 대체 뭔데 갑자기 메피스토랑 이러고 있냐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네이렐이라는 인물이 누구인지, 또 왜 이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의 첫 확장팩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까지 디아블로4 본편 이후 시점을 다루는 공식 설정집 로라스의 기록과 기존 디아블로 세계관의 설정들을 토대로 정리하고 분석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시즌4로 디아블로4에 복귀하거나 입문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부디 이번 영상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는 시리즈 전반에 걸친 강력한 스포가 있기 때문에 저의 이전 세계관 분석 영상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네이렐의 일대기를 살펴봅시다. 일단 네이렐은 디아블로4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이며 아버지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머니 베나드는 호라드림 덕후 학자로 디아블로4 본편 제1막에서 직접 등장했었는데요. 네이렐은 그런 어머니를 따라 어린 시절부터 성역 곳곳을 여행하며 호라드림에 대한 꿈을 키워왔습니다. 어쩌면 로라스는 그러한 네이렐의 모습에서 티리엘을 따라 신 호라드림의 견습으로 합류했던 자신의 젊은 시절을 봤을지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런 네이렐의 작중 첫 등장은 제1막 초반부 릴리트가 목격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옐레스나 광산 입구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뿔달린 여성과 함께 광산으로 향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죠. 이후 베나드가 지식에 대한 욕망에 이끌려 릴리트의 꼬임에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극단적인 광신도가 되어 자식인 네이렐마저 죽이 하니 방랑자는 네이렐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베나드를 죽이게 됩니다. 그런 슬픔도 잠시, 어머니가 목표로 했던 호라드림 금고를 찾아낸 네이렐은 그곳에서 발견한 라트마의 책을 참고하여 죽은 어머니를 되살리는 강령술을 배우고 그녀를 잠깐이나마 되살려 라트마의 사원에 도달할 방법을 찾아 방랑자에게 길을 인도해 주었죠. 이후 방랑자는 도난 로라스와 함께 엘리아스의 흔적을 추적하였고 네이렐은 그동안 호라드림 금고에 계속 머물며 호라드림의 지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주인 없는 집을 무단 점거하던 중 집주인 도난이 금고로 복귀하면서 그녀는 방랑자 일행에 정식으로 합류하고 도난과 로라스를 스승삼아 호라드림에 대한 공부를 이어나가게 되었죠. 이후 엘리아스의 불사 주문의 비밀을 알기 위해 속삭임의 나무로 향하던 길에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가라앉은 사원으로 향하던 중 좀비에게 공격 당해 왼팔이 감염되어 버리고 맙니다. 로라스는 감염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녀의 왼팔을 잘라버렸죠. 이후 정신을 잃고도 깨어난 후에는 방랑자와 호라드림 일행의 지옥행 파티까지 동행할 정도로 엄청난 정신력을 보여줍니다. 사실 엄마 죽고 팔 잘리고 시체 산을 넘어 지옥까지 따라간다는 게 평범한 어린아이였다면 이미 정신이 나가고도 남을 만한 일이었죠. 하지만 네이렐은 지옥행 파티에서도 증오에 사로잡힌 도난과 로라스의 다툼을 중재하는 등 나름 분위기 메이커의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전의 순간 직전 전설적인 호라드림이자 지옥 구조물 덕후였던 도난이 의문사당하고 로라스는 그 도난 곁에 머물러 있게 되는 바람에 오직 네이렐만이 최후의 순간에 방랑자와 동행하게 되는데요. 본래 방랑자 일행의 계획은 도난이 만들어낸 영혼석에 릴리트를 가둘 계획이었지만 메피스토의 속보이는 속삭임에 네이렐의 마음이 흔들리고 방랑자는 이미 자신이 메피스토에게 여러 도움과 축복을 받은 탓에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하여 성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택을 온전히 어린 네이렐에게 맡겨버립니다. 결국 네이렐은 고민 끝에 릴리트 대신 메피스토의 정수를 봉인하는데 영혼석을 사용하게 되었죠. 그 후 네이렐은 메피스토의 정수를 담은 영혼석을 가지고 메피스토의 분신인 상처입은 늑대와 함께 차원문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방랑자는 릴리트를 쓰러뜨린 후 성역으로 복귀하였지만 네이렐은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는 편지 하나만 남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며 디아블로4 본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여담이지만 그 마지막 편지에서 그녀가 로라스에게 이젠 당신이 마지막 호라드림이니까요 라고 남긴 걸로 보아 현재 그녀는 스스로 호라드림으로 불리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디아블로4 본편의 엔딩 직후 시점을 다루고 있는 공식 설정집 로라스의 기록에선 네이렐과 그녀를 추적한 로라스의 발자취를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네이렐은 본편의 엔딩 직후 로라스의 오두막에 편지 하나를 남기고는 바로 남부의 쿠라스트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 편지를 발견한 로라스는 하웨자르와 케지스탄을 거쳐 그녀의 흔적을 찾아 쿠라스트로 향하게 되었죠. 하지만 쿠라스트는 이미 네이렐이 지나간 탓에 증오에 의해 타락해버린 상태였고, 그 무렵 네이렐은 이미 쌍둥이 바다를 건너 서부 대륙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라스는 왜인지 바로 서부로 건너가지 않고 아마존의 고향인 스코포스 제도를 경유하여 루트골레인으로 향했는데요. 아무튼 이후 그녀를 쫓아 신트리스트럼을 지나 자신의 고향 서부 원정지로 향했지만 네이렐의 흔적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렇게 네이렐을 놓쳐버린 로라스는 이후 전투를 대비하기 위해 자기 아버지의 대장간에서 강령술로 아버지의 영혼을 불러내고, 그간 여행에서 얻은 여러 영물들을 녹여 나르의 방패라는 강력한 유물을 제작하고는 다시 한번 발걸음을 옮겨 북부의 샤르발 벌판과 공포의 땅을 지나 마침내 수도사들의 고향 이보그로드에 도달하게 되었죠. 그리고는 타모산맥 북부에 위치한 떠다니는 하늘 수도원에서 네이렐의 흔적은 발견했지만, 그곳에 남아있던 것은 겁에 질린 채 증오에 잠식된 수도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북부의 섬 시안 사이로 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라스는 자신도 시안 사이로 향하며 기록을 일단락하게 되었죠. 그렇게 여정이 지속되는 동안 네이렐이 지나간 자리엔 이번 시네마틱에서 등장했던 것처럼 증오의 종량이 피어나 그 일대를 증오로 오염시켰다고 하며, 로라스는 그 기록이 완결될 때까지 끝내 네이렐을 만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확장팩의 시점은 로라스의 기록 완결 이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곧 이 시네마틱에서 네이렐은 이미 두 번째로 쿠라스트에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확장팩의 시점이 로라스가 기록을 한창 쓰고 있을 본편 엔딩 직후 시점이라면, 차기 확장팩에선 로라스가 기록할 만큼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거나, 공교롭게도 로라스가 그 사건들을 발견하지 못해서 기록하지 못했다는 참 애매한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랑자에 대한 언급도 없는 걸로 보아 주인공과 로라스의 동선도 겹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확장팩의 시점은 그저 별다른 사건 없이 네이렐을 추정만 하다가 끝이 나버린 로라스의 기록 완결 이후 시점, 곧 네이렐이 성역을 한 바퀴 다 돌고 시안 사이까지 도착한 이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쿠라스트로 다시 향하고 있는 상황이 가장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새롭게 공개된 시네마틱에서 네이렐의 목적지가 아카라트의 무덤이라는 점이 참 의미심장한데요. 바로 자카람규의 창시자라고 알려진 아카라트의 고향이 다름 아닌 시안사이이기 때문이죠. 이 시안사이와 네이렐 그리고 확장팩과의 관계는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고, 잠깐 화제를 돌려 그래서 대체 왜 이렇게 이 네이렐이 네이년으로 불리며 욕을 먹고 있는지 알아봅시다. 일단 세계관 탑티어급의 대악마 증오의 군주 메피스토를 한낱 호라드림 지망생이 어떻게 해보겠다는 오만한 자세부터가 말이 안 되는데요. 도난의 아들 요린을 비롯하여 강력한 전사였던 아이단, 역사상 최강의 대마법학자 탈라샤, 그리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자카롬의 쿠에희간 상케크루 등 요린을 제외하고는 다들 한따까리 하는 인물들이었지만, 영혼석을 지녔던 그 누구도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리고 나약한 데다 팔까지 잘려버린 약자 네이렐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 애당초 말이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현재 시네마틱 시점, 즉 성역을 한 바퀴 돌 정도의 시간 동안 메피스토의 끔찍한 정신 고문을 겪었음에도 네이렐은 여전히 영혼석은 내가 통제해! 라며 미치거나 타락하지 않고 아직까지도 저항하며 다시 묵묵히 노를 저어 쿠라스트로 향하는 미친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물론 이전 숙주들처럼 영혼석을 직접 육체에 연결시키지는 않았으며, 뭔가 가지고 노는 것만을 원하는 듯한 메피스토의 애매한 태도도 한몫해서 네이렐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디아블로4에서 갑툭튀한 신규 캐릭터, 그것도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무가내 고집까지 센 민폐 비호감 캐릭터가 인류와 성욕의 운명을 결정짓는 선택권까지 받고 세상 제일 위험한 방사능 핵폐기물을 맨손에 들고 홀로 어디론가 사라졌는데, 그 와중에 그걸 또 적당히 잘 버티고 있으니 뭔 듣보잡이 나타나 세계관 고인물들도 써렌친 걸 후려치고 다니는 밸런스 붕괴에 다들 어이가 터지는 상황인 것이죠. 비슷한 사례로 만화 원피스를 비교적 최근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와누쿠니 에피소드에서 갑자기 등장한 코즈키 오뎅이라는 신규 캐릭터에게 지나친 설정 몰아주기를 했던 것과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는 블리자드식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문제를 더
가중시켰는데요. 바로 게임 외적인 책이나 영상 등에서 인게임 메인 스토리의 서사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 게임 팔면서 책도 끼워서 팔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옆 동네 와우에선 실바나스의 사례가 있었고 이게 몇 년 전부터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디아블로4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디아블로4 본편 이후를 다루는 설정집 로라스의 기록에서는 인게임 본편에서 갑툭튀한 그녀의 서사를 어느 정도 설명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 게임만 하는 일반 유저들을 납득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죠.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책이 국내 정발도 되지 않아 더크TV가 아니고서는 이런 정보를 접하기가 더욱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로라스 나르 역시 본래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에서 갑툭튀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소설 빛을 폭풍에서 디아블로3 본편 이후 천상에 남겨진 검은 영혼석을 탈취하기 위해 소집된 신 호라드림의 견습으로 그의 서사가 뒤늦게 설명되는 빌드업 과정을 거치면서 디아블로4에서는 비중 있는 캐릭터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물론 그래도 아직 설정상 네이렐의 서사를 정당하게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장치가 하나 남아있으니 바로 출생의 비밀입니다. 전작의 레아 역시 처음엔 뜬금 캐릭터로 등장했지만 이후 디아블로1의 주인공이자 디아블로의 숙주가 되었던 아이단 왕자와 마녀 아드리아의 딸이었다는 개연성이 부여되면서 그 캐릭터의 당위성이 설명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이렐 역시 출생의 비밀이 밝혀짐에 따라 그 서사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특수성과 당위성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네이렐의 아버지가 티리엘이다, 로라스다, 뭐 네팔렘이다 하는 추측들도 있지만 현재는 근거가 불충분하며 엄마 벤나드조차 그저 적인 호라드림 덕후로만 알려져 있을 뿐 그녀의 삶과 과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죠. 다만 그녀가 호라드림에 광적으로 집착했던 캐릭터라는 것을 고려하자면 아마 네이렐의 아버지 역시 호라드림과 관련된 인물이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이 네이렐이라는 캐릭터는 그 인생의 서사가 전작의 레아와 꼭 닮은 모습인데요. 레아의 어머니 아드리아와 네이렐의 어머니 베나드, 레아의 호라드림 동료 티리엘과 네이렐의 호라드림 동료 로라스, 그리고 정체불명 아버지의 호라드림 덕후이자 호라드림 지망생이며 제1막에서 부모 및 보호자를 잃고 결국 영혼석을 운반하게 되는 운명까지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죠. 무엇보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의 색이 레아는 빨간색 그리고 네이렐은 파란색으로 각각 디아블로와 메피스토를 담았던 영혼석의 상징색을 나타내고 있다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전작에서 레아의 영혼이 환생한 존재가 바로 네이렐이라는 떡밥이 여전히 큰 떡밥 중 하나로 남아있죠.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과거 레아의 영혼을 찾아다녔던 디아블로3의 네팔렘 떡밥과도 연결되는데요. 디아블로3 영혼을 거두는 자의 가장 거대하고 확실한 떡밥은 플레이블 캐릭터였던 네팔렘의 타락이었습니다. 엔딩에서 그 타락의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트릴의 독백은 물론 인게임 속 아드리아 역시 결국 디아블로를 다시 깨우게 되는 것은 디아블로3의 주인공 네팔렘이라고 예언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훗날 디아블로4에 등장하게 될 디아블로의 숙주는 전작의 네팔렘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언젠간 이 네팔렘에 대한 떡밥이 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아블로3의 사건들을 지내며 거의 태초의 존재 아누에 필적할 만큼 세계관 최강자의 반열에 오른 그 네팔렘이 디아블로4 본편의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이렇게나 잠잠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뭐 네팔렘 입장에선 고작 부부싸움 정도로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부싸움의 결과로 대악마 메피스토가 성역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엄청난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죠. 하지만 만약 디아블로3 이후 네팔렘의 타락을 걱정한 티리엘이 끝내 네팔렘을 봉인했던 것이었다면 그가 잠잠했던 이유도 납득이 가게 됩니다. 디아블로4 본편에서 티리엘의 행방에 대한 단서는 그가 그저 무엇인가를 두려워하여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것이 전부인데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아마 네팔렘의 타락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렇게 티리엘은 네팔렘을 대균열이나 어딘가에 봉인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어쨌든 네팔렘은 이후 스토리에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시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 네이렐에게 정말 레아의 영혼이 깃들어 있는 것이라면 네이렐을 통해 그 속에 있는 레아와 마침내 재회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혹은 다른 추측처럼 레아와는 별개로 네이렐의 아버지가 네팔렘일지도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어찌됐건 암울한 디아블로 시리즈의 특성상 메피스토가 그런 네이렐을 끝내 타락시키면서 궁극적으로는 디아블로3의 떡밥대로 네팔렘이 분노에 사로잡혀 폭주하고는 결국 디아블로에게 먹혀 역대 최악의 최종 보스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번 디아블로4에선 디아블로가 중간 보스가 아닌 디아블로4 스토리 전체의 최종 보스로 등장할 예정이라고 밝혔기에 이번 확장팩에서 이런 떡밥들이 바로 등장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미 두 번째 확장팩도 작업 중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아주 그냥 디아4로 뽕을 뽑을 포부를 제대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마 한동안은 홍철 없는 홍철팀처럼 디아블로 없는 디아블로 상태로 마치 예전 메이플의 검은 마법사 마냥 수년째 떡밥만 뿌리다가 대충 다섯 번째 확장팩쯤 네팔렘과 디아블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3명이 오리라라는 떡밥을 보아서는 결국 대악마 3형제가 모두 강림할 것으로 보이며 로라스의 기록에 공포와 증오는 파괴로 이어진다 라는 언급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디아블로와 바알이 돌아온 다음 그들이 서부대륙으로 향하며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다음으로 서부대륙이 추가될 때 자연스럽게 전작의 네팔렘과 티리엘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풀리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리고 다시 네이렐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편으론 현 시점에서 네이렐이 재평가되기도 하는데요. 디아블로 세계관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는 유저들 입장에선 네이렐의 선택이 답답하고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네이렐 입장에선 딱히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최후의 순간에 함께 동행했던 방랑자는 릴리트의 피도 마셨고 대놓고 메피스토가 노리는 먹잇감인데다가 시리즈 최초로 대악마 셋의 축복을 한 몸에 받은 위험한 존재였죠. 그렇다고 로라스를 위험에 처하게 할 수도 없었으니 네이렐로서는 자신이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는 선택밖에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로라스의 기록에는 그러한 네이렐의 심정이 잘 녹아있죠. 애초에 어린아이가 거기까지 간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니까요. 또한 네이렐의 선택은 의도치 않게 메피스토에게 아주 큰 딜레마를 부여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메피스토 입장에선 현역 최강 필멸자인 방랑자 혹은 최소 최후의 호라드림인 로라스를 숙주로 삼을 기회가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꼬맹이가 튀어나오더니 자신을 들고 날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메피스토도 네이렐을 숙주로 삼는 건 별로인지 성역을 한 바퀴 다 돌 때까지도 부활하지 않고 그저 고문만 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 영혼속 좀 제발 어디 너보다 센 다른 사람 줘라 하는 의미에서 더 고문하는 것 같기도 한데 얘도 눈치가 없는 것인지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영혼속을 놓지 않고 가슴 웅장해지는 기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메피스토의 계획이 어긋났다는 측면에서의 해석일 뿐 또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보자면 네이렐의 모든 행동은 사실 다 메피스토의 큰 그림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일단 메피스토가 성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본체가 직접 성역에 강림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숙주를 선택하여 직접 강림하는 방법이 있으며 세 번째는 두 번째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일단 영혼 속에 봉인된 다음 숙주를 타고 강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인 본체에 직접 강림은 원래는 불가능했지만 세계석 파괴 이후에는 가능해졌죠. 하지만 현재 메피스토가 제대로 재생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뿐더러 설령 본체가 완전히 재생하여 성역에 강림하게 된다 하더라도 성역은 물론 천상까지 그 영향이 전해질 테니 별로 좋지 않은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숙주를 선택하여 직접 강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곤란한 것이 디아블로4 본편 시점엔 릴리트와 이나리오스가 성역을 양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숙주를 먼저 선택했다간 어느 쪽에든 들통날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영혼석에 봉인되어 들어가는 편이 가장 조용하고 교묘하게 성역에 침입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었을 겁니다. 또 어차피 봉인이라는 것은 언젠간 무조건 풀리게 될 것이라는 걸 직접 경험해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혼석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 역시 결국 영혼석에서 다시 탈출하기 위해선 숙주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메피스토가 네이렐을 선택한 것은 무슨 의미였을까요? 애초에 메피스토는 네이렐을 숙주로 삼을 목적이 아니라 네이렐을 통해 더 강한 숙주를 찾을 목적으로 시네마틱 속 이 대사처럼 그녀를 그저 영혼석 운반자 정도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들고 있을 뿐이지.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예로부터 대악마들은 숙주로 사용할 인간을 신중하게 골랐는데요. 이는 성역에 강림할 때 숙주의 능력에 따라 형태나 능력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과거 탈라샤의 사례처럼 희생정신이 투철한 성숙한 영웅에게 걸리면 최소 수백 년 독수공방에 아무것도 못하는 독거 악마 신세가 될 것이 뻔했으니 메피스토 입장에선 철없이 뻘뻘거리며 이리저리 돌아다닐 게 뻔한 네이렐이 제격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네이렐이 성역 곳곳을 돌아다녀준 덕분에 메피스토는 증오의 종량을 아주
아주 골고루 퍼뜨릴 수 있었죠. 로러스의 기록에 따르면 이 증오의 종량은 상당히 위험한 요소라고 하는데 메피스토 입장에선 공짜 네이렐 버스에 탑승하여 성역 곳곳에 씨를 뿌리며 동시에 숙주 맛집 투어도 함께하는 격이니 네이렐을 직접 숙주로 삼긴 싫어도 그 이용 가치는 충분했을 겁니다. 또 만약 이대로 정직하게 네이렐이 메피스토의 숙주가 되는 것은 너무 클리셰가 짙은 뻔한 전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릴리트와의 결전 직전 자신을 봉인한 상대를 지켜주기 위해 포탈까지 열어 탈출시키고 이후 그녀의 여정 내내 피투성이 늑대의 분신으로 동행했던 것이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메피스토가 원할 만한 제대로 된 숙주는 과연 누가 있을까요? 이번 시네마틱에서 밝혀진 바 네이렐은 자카룸의 창시자인 아카라트의 무덤을 목적지로 두고 있는데요. 아카라트의 무덤으로 가야 한다고요. 네이렐이 그곳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을 것이라 추정되는 곳은 시안사이이며 공교롭게도 아카라트는 시안사이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이렐은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통제하기 위한 단서를 아카라트의 고향 시안사이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싶네요. 곧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통제하기 위해선 아카라트의 무덤으로 가야 하며 그 무덤이 있다고 전해지는 곳이 다름 아닌 크라스트의 정글이기에 확장팩 시점에서 네이렐이 이미 지나온 그곳으로 다시 향하게 되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과거 아카라트는 어느 날 캐지스탄 근방 정글에서 사라졌다는 설정이 있는데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아카라트는 이 세계관에서 생사가 불분명한 신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장팩에선 시리즈 최초로 이 비밀스러운 자카룸의 창시자인 아카라트가 등장할 수도 있으며 설령 그가 이미 인간의 수명으로 죽었다 하더라도 그의 시체가 무덤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라면 메피스토가 그 강력한 육체를 숙주로 부활할지도 모르는 일이죠. 게다가 그간 작중에서 메피스토의 포지션을 빛으로 대변되는 자카룸의 대척점에 두었던 점을 고려해보자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확장팩에선 타락한 자카룸의 창시자에 대항하여 타락에 굴복하지 않은 자카룸의 신성전사들이 일어났다며 성기사나 성전사가 다시 돌아오게 될 명목도 생기게 되고요. 추가로 이번 시네마틱을 보면 메피스토의 심장 위치에 있는 네이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라트마의 예언 중 마지막 부분이 본편에서 성취된 예언이 아니라면 진정한 증오의 심장은 혹시 네이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시리즈에서 빛으로 대변되는 존재는 자카룸, 그 중에서도 그의 창시자인 아카라트이기에 그와 관련된 무언가가 네이렐을 꿰뚫고 사슬에 묶여있던 메피스토나 또 다른 대양마를 성역에 강림시키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전 시네마틱에서도 메피스토가 언급하듯 빛 속에서는 구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카라트에 이어 또 하나의 숙주 후보는 본편 후반부에 지옥에서 살아 도망친 이나리우스의 추종자 프라바가 있습니다. 그녀는 본편 엔딩 이후 이나리우스가 희생하여 결국 릴리트를 쓰러뜨렸다는 거짓 설교를 전파하고 있으며 칙령을 내려 호라드림 금고를 압수하는 등 오히려 호라드림에게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돌리고 그들이 가져간 메피스토의 영혼석을 되찾으려 하고 있는데요. 또한 호라드림과 방랑자를 증오하며 현재 2단으로 몰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확장팩에서는 방랑자와 로라 스가 빛의 대성당에게 쫓기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으며 대성당의 수장인 프라바도 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죠. 특히 프라바는 자카룸과 비슷한 빛을 섬기는 종교의 수장이며 지옥에서 증오의 허덕인 경험이 있기에 디아블로2에서 메피스토의 숙주였던 자카룸의 쿠에히간 산케쿠로와 비슷한 포지션인데요. 또한 그녀는 메피스토의 영혼석까지 노리고 있는 인물이기에 만약 그녀가 네이렐의 영혼석을 빼앗게 된다면 정말 프라바가 메피스토의 숙주가 되는 전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아블로4에는 메인 퀘스트 엔딩 이후 다른 서브 퀘스트의 대사가 바뀌는 디테일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나리우스의 복귀를 기다리는 신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아 어쩌면 광신적인 프라바 역시 이나리우스의 부활을 꿈꾸고 있기에 그 영혼석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본편 제1막의 엔딩에서 로라스 나르의 독백은 모든 일이 벌어진 이후 미래의 시점에서 하는 독백인데요. 이때 네이렐의 역할은 끝난 게 아니었다. 사실 우리가 네이렐을 필요로 한 거야. 당시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 이라는 의미심장한 떡밥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과정은 불확실하나 궁극적으로는 그녀가 대악마들에게 빅엿을 먹이고 그녀가 젤나가다를 시전하며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더불어 한 가지 더 의미심장한 부분은 마찬가지로 1막 엔딩 부분에서 네이렐이 비고에게 전해받은 어머니 베나드의 부적입니다. 애초에 베나드 역시 워낙 미스테리한 존재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한 복선으로 주어진 그녀의 부적이 이후 네이렐
네일엘에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죠. 또한 어쩌면 네일엘이 지금까지 메피스토의 정신 고문을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어머니의 부적 덕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공식 설정집인 로라스의 기록에도 이 부적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위 악마와 대악마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고뇌의 여제 안다리엘의 숙주였던 타이사는 그저 안다리엘 소환의 통로로 사용되었을 뿐 이후 여전히 생존했었기에 혹시나 네일엘을 통해 메피스토가 부활한다고 해도 네일엘 역시 죽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때 그 부적이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어디까지나 희망편일 경우에 말입니다. 하지만 공개된 네일엘의 공식 일러스트를 보면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흑화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설령 숙주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악마의 영혼석을 장기간 소유했던 인간이 제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기에 디아블로2의 마리우스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한편으론 대악마의 영혼석을 가지고 맨몸으로 증오의 억류지까지 쳐들어갔다가 대악마의 눈을 피해 다시 탈출하여 얌전히 정신병원에 들어갔던 마리우스가 진짜 레전드였다고 재평가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참고로 이번 시네마틱에서 네일엘의 얼굴이 급격하게 노화한 것도 영혼석을 운반한 것의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마리우스 역시 1년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노인이 될 정도로 급격한 노화를 경험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죠. 물론 이 코가 이렇게까지 넓어진 건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요. 아무쪼록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이번 첫 확장팩의 핵심 인물로 예상되는 비운의 호라드림 지망생 네일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전히 수많은 떡밥과 추측들이 가득하기에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만큼 가능성도 무궁무진한 캐릭터이기에 확장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흥미진진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담이지만 이러한 네일엘은 10대 동아시아계 소녀로 디자인되었다고 하며 그 느낌을 살리기 위해 영업한 성우 역시 한국계 미국인인 주디 앨리스 리님이 맡았다고 해요. 또한 한국판 네일엘 성우이신 윤하영 성우님은 도라에몽의 성우로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영상으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박히면 좋겠고요. 그럼 네일엘과 함께 아카라트의 무덤으로 향하세요. 뿅.